이제 이 4대륙 선수권은 마지막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무대를 장식할 선수, 일본의 미우라 카오 등장합니다. 사토 노리코의 두 명의 코치고요. 안무는 미야모토 켄지. 영화 미녀와 야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프리스케이팅을 보여주겠습니다. 트리플 악셀, 싱글 롤러, 트리플 살코. 쿼드러플 토룹, 트리플 토룹 콤비네이션. 엄청난 스케일의 사회전 살코입니다. 플라잉 카멜 스핀. 트리플 악셀. 4회전 토룹입니다. 후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점프였고요.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 시퀀스. 마지막 트리플 룩. 네,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죠. 코레오 시퀀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네, 일본의 미우라 카오 주목을 불끈집니다. 와, 마지막 순서로 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긴장감을 안고 연기를 네. 펼쳤는데요. 와.
정말 잘하네요. 예. 왜 최근에 상승 모드였는지 이번 대회도 그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사실 미우라 카오 선수가 초반에 점프가 잘 되면 그 잘 흥분을 한다 그래요. 네. 뒷부분 점프들이 뭉개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경기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이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평소에 쇼트나 프리에서 꼭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강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에서 킥업 매싱 도는 거 봤나요? 예, 저 펜스 앞으로 다가가서 네. 관중들과 역시나 호흡하고 있는 미우라 카오. 관중들의 호응에 크게 호답하고 인사를 해주고 있는 미우라 카오 선수입니다. 아, 오늘도 아마 미우라 카오 선수는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멋진 연기를 펼쳐 보였고 큰 실수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점프 계획했던 4회전 룹 대신 트리플 악셀, 싱글 올러, 트리플 살코로 수행을 했는데요. 이 선수는 점프를 랜딩하면 정말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네. 수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거대한 점프, 4회전 투르, 트리플 투르. 아, 잘 뛰네요. 네, 몸을 날리면서 점프를 도약하고요. 4회전 살코, 이 점프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졌지만 또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살코와 토, 이 4회전 점프들의 스케일이 정말 큰 선수고요. 네, 손을 딛지 않고 오른발로만 버텨냈어요. 또 후반부에 바로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4회전 투룹을 랜딩해냈습니다. 마지막 컴비네이션 스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네. 한유 유주르와 우노 쇼마 뒤를 누가 이을까? 카기야마 유마 선수가 나오고 나서는 다들 수긍을 했고 그 흐름도 계속 이어졌었는데 미우라 카오 선수가 또 한 번 그 경쟁에 불을 붙이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 4대 6 선수권 동메달리스트 미우라 카오 쇼트 1위였습니다. 점수가 발표됩니다. 189.63 시즌 베스트! 개인 최고 기록이기도 하고요. 퍼스널 베스트와 함께 이번 대회 최정상에 오르게 되는 미우라 카오 선수입니다. 281.53점 합산 점수도 개인 최고점. 네, 이렇게 되면 지난 4대륙에서는 동메달을 땄지만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네요. 미우라 카오 선수의 시대가 오는 느낌입니다. 멋진 점프와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낸 미우라 카오.